보태주는 위마즈 초고득점하고 난 이후에 그걸 받아서 한 점밖에 또 기록을 못했어요. 자, 두 선수가 이제 마지막 세트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태준 선수는 그 조재호 선수하고 상당히 친하잖아요. 네. 얼굴 표정 짓는 것도 약간 조재호 선수랑 좀 비슷한 느낌도 아, 나고요. 그래요? 뭐, 조재호 선수가 뭐, 형이자 스승이죠? 그렇죠. 네. 자, 오태준과 위마즈의 마지막 세트, 5세트 승부가 이어지겠습니다. 1986년생. 웰컴저축은행 소속의 위마즈. 오태준 선수는 1992년생 크라운에테 소속입니다. 자, 초구가 빠졌어요. 네. 오늘 두번다 초구를 놓치지 않았던 위마즈가 초구를 놓쳤습니다. 이 초구를 놓치고 난 다음에 다음 배치가 쉽지만은 않지만 원뱅크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좀 빠르게 좀 깊게 들어가도 되고요. 좀 원뱅크 놓치기. 네, 부드럽게 들어가. 아, 좀 두꺼워요. 이건 짧아 보이죠. 네. 네, 두꺼웠어요. 다시 공딱 깔라는 요청을 한 거죠. 네, 뭐 정당한 요청이긴 한데 한 경기에서 세 번씩 공닦아달라고 하니까 뭔가 좀그이공 닦아달라는 요청을 통해서 흐름을 좀 바꿔보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도 있나 봐요, 그죠? 그걸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보통은 어떻습니까? 이물질 묻어 있는 경우 제외하면 테이블이 좀뭐 짧게 느껴질 때도 좀 그럴 수 있나요? 네, 뭐한 번씩은 그럴 수 있는데 세 네. 번 정도까지는 조금 네, 좀 많이 닦아달라고 한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고 그래도 할수 있죠. 네. 이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진짜 찝찝하거든요. 아. 지금 이제 장쿠션에 맞아버렸죠. 단쿠션에 맞아야 될 공이. 옆돌리기가 가능은 하지만 저 사이 공간 때문에 길게 치는 게좀더 마음이 편할 것 같고요. 좀 두툼한 두께로 그쵸, 기싸움을 올려놓고 내공 길게. 괜찮나요? 오태준 득점하지 못하면서 두 이닝 두 선수 모두 공타를 기록합니다. 자, 마지막 세트라는 부담감이 크겠죠. 아, 근데 참 두껍게 잘 밀고 들어갔는데. 네. 여기서도 아쉽게 빠지고 마는군요. 옆돌리기. 노란 볼을 앞에서 뺐고요. 네, 이거는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위마즈가 먼저 득점에 성공. 자, 위마즈 8강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습니다. 이 16강전 좀 올라오면 이 대회 뭐 가장 컨디션 좋은 선수들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쉬운 상대가 없죠. 저 정도면 뭐 쉬울 수가 없는 상대들이죠. 뭐. 그렇죠. 네. 네. 특히 이제 오태준 정도 되는 선수들 역시 이제 우승권에 있는 선수고요. 자, 뒤에 공을 비껴치기 형태로 가죠. 오태준 선수가 한번 노려볼 만한 원뱅크인데, 아니면 비껴치기 짧게 쳐도 되고요. 근데 원뱅크가 각도가 나쁘진 않습니다. 비껴치기인가요? 비껴치기 짧게 해도 괜찮고요.
자, 키스는 괜찮은 거죠? 어, 네. 온백으로 왔네요. 이 표정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가 잘 안 풀린다라는 그 마음이 정말 얼굴로 표현을 해주는데요. 네. 아, 딱 치는 순간 굉장히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던 오태준입니다. 자, 찍어치기. 참 보면은 미마즈 선수가 보여주는 당구가 정말 좋아요. 네. 이게 당구에도 분명히 쇼맨십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쇼맨십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마세샷이요. 근데 저런 공들이 쳤을 때 잘 들어가요. 그리고 잘 칩니다. 아, 멋진 샷. 그리고 옆돌리기. 네, 이제 기세가 올라갔죠. 이제 네. 또. 제가 지금 성공 이후에 자 연속 득점을 가스로 이어갑니다. 좀 어려웠어요. 3대1로 3대0이네요. 지금 아직 오태준 선수가 득점을 못했죠. 네. 3대0으로 이마지가 앞서갑니다. 탈망. 지금 어렵습니다. 옆돌리기를 길게 치는 것도 어렵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앞돌리기를 끌어갈 수 있는 내공의 공간도 없고요. 앞돌리기를 끌어가나요? 큐를 완전히 세웠어요. 자, 거의 맞센데요, 이거. 이거 거의 맞세예요. 잘 쳤는데. 너무 잘 쳤는데요. 치열한 두 선수의 승부. 아, 거의 맞세샷이었는데. 그죠? 네, 공이 날아다니죠? 네. 아, 진짜. 이거는 한. 0.8점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 쳤습니다. 느껴치기, 이전 살아서 득점 됐습니다. 네, 좋아요. 오, 그리고 공이 너무 이쁘게 맞았습니다. 완벽한 포지션이 만들어집니다. 흰볼을 네. 오른쪽 상단 코너에 갖다 놨고요. 옆돌리기 완벽한 배치가 열렸는데요. 자, 이 다음 배치를 어떻게 끌고 가냐인데, 자, 일목적구 처리가 또 중요합니다. 일목적구를 또 잘 처리하려고 하다가 또 미스가 그러니까 그게 또 걱정이 될 괜히 날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 평범하게 일자 올려놓는 자 네 좋고요 괜찮죠? 네 나쁘지 않아요. 자 완벽하게 편한 배치라고만은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차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조금은 부담감이 있어요. 뒤에 빠질 공간이 있어서 얇게 살짝은 무언가를 해줘야 됩니다. 일목적골 띄워놓고 내공이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내공 살짝 띄워지고 뒤에 공간 괜찮죠? 네,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포지션 오태준 자 3연속 득점 3대3 동점. 지금 정말 편한 배치처럼 보였지만 이거 그렇게 편한 배치는 아니었어요. 내가 네. 내공과 일목적골이 가까웠기 때문에 잘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빨간 불이 왼쪽 상단 코너에 있는데 네. 지금 이 공도 욕심 부리다가도 괜히 잘못되는 공 중에 하나여서 네.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일단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전 팁은 많이 쓰고 네. 깨 옆돌리기. 자, 욕심을 부렸는데요. 갑니다. 득점은 됐지만 네. 아, 지금 배치가 욕심 부린 것만큼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대공이 좀 더 내려왔어야 되는데요. 네. 자, 빨간 볼을 이목적구로 삼고
골을 뒤돌리기로 가야 되나요? 앞돌리기로 가야 되나요? 아, 뒤돌리기를 쳐야 되는데. 네. 쉽지 않죠. 자, 오! 그래도 각도 잘 만들었어요. 네. 아, 좋습니다. 한지은 선수. 한지은 선수죠? 네. 그리고 송민지 선수인가요? 선수가 지금 시간이 늦은 시간인데 나와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네요. 5대 3으로 앞서 나가는 오태준. 자, 뒤돌려치기 대회전. 자, 일목적구와 내공의 타이밍이 있는데요. 일목적구와 이목적구의 타이밍이 또 나오네요. 네. 키스가 나면서 득점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윗마주 선수에게 또 완벽한 찬스가 옵니다. 경기가 또 재밌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자, 뱅크샷 기회. 투뱅크. 득점되면 또 다시 한번 좋은 공이 올 수 있습니다. 네, 팽팽합니다. 5대5 동점이 됐습니다. 자, 지금은 공과 쿠션이 동시에 맞고 다시 저 쿠션 맞고 맞았어요. 그러네요. 네. 단 쿠션에 먼저 맞은 게 아니라. 자, 행운이 따랐던 위맞습니다. 당점 아래쪽 옆돌리기. 자, 회전 많이 살아서 득점이 됐습니다. 네, 됐어요. 자, 6대5로 앞서갑니다. 아, 이거 오늘 경기는 승자는 뭐 마땅히 축하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끝나고 나면 패자는 또 그 충격이 크겠는데요. 그렇죠. 뭐 정말 최선을 다한 경기이지만 어느 누가 진다고 해도 너무 아쉬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옆돌리기 코너로 잘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일목적구 포지션도 할 수 있습니다. 일목적구 자연스럽게 내려오죠. 옆돌리기 득점 좋습니다. 네. 7대5로 앞서 나가는 유마즈. 자, 이제 남은 점수 몇 점 안 남았어요. 옆돌리기인데 네, 좋고요. 계속해서 연결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석점 남은 유마즈. 자, 그리고 비껴치기가 또 너무 좋게 서 있고 비껴치기가 맞은 이후에도 또 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켜치기 좋죠. 자, 집중력이 돋보이는 비롤 유마즈. 자, 9대5 두 점 남았습니다. 여기서 배치가 쉽지만은 않게 섰는데요. 빨간 볼 비켜치기죠. 자, 비켜치기 짧게. 아, 네. 좋습니다. 이 배치를 너무나 깔끔하게 쳐냈네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위마즈를 응원하고 있는 건가요? 아까 분명 오태준 선수가 칠 때도 박수를 쳤었고 그냥 아, 일반 구경을 온 게 아닌지 싶기도 하고요. 잘 치면 그냥 박수를 보내는 건가요? 네. 매치 포인트예요. 비롤 위마즈. 뒤돌리기입니까? 자, 뒤돌리기인데 속도감을 좀 줘서. 어?
아, 이거가 빠집니다. 네. 오태준 선수에게 한번더 기회가 왔군요. 자, 이거 기회를 살려낼 수 있을까요? 지금 얼마나 떨릴까요? 6점을 한 큐에 좀 몰아쳐야 될것 같은데요. 이제 각도가 지금 회전력이 낮은 당점이 아닌 것 같고 해서 지금 한참 보고 있었어요, 회전력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옆돌리기. 자, 키스를 빼고 내공은 진행시켜야 되고요. 자, 여기서 성공. 좋습니다. 박찬 캐스터 다리가 움찔합니다. 네. 제가 지금 테이블 밑에 있는 뭘찬것 같아요. 아까도 몇번 소리 났습니다. 자, 좋아요. 일목적구를 먼저 보내놓는 것도 좋았고, 자, 그리고 다음 배치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 또 1점, 2점 뭐 이런 싸움 될것 같아요. 피터 씨가 네. 좋게 섰습니다. 빨간불 빗겨치기. 자, 피터 씨가 연결합니다. 좋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군요. 아, 근데 지금 다음 배치가 뒤에 공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뒤에 공이 안 보이는 것 같죠? 뒤에, 한번 가서 확인하고. 예, 뒤에 공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네. 뒤에 공이 보인다 치더라도 비껴치기가 어려워요. 그렇고 비껴치기 더블쿠션 형태로 가야 될것 같아요, 흰 네. 공. 거의 일자로 볼이 서 있는데요. 조금 불편한 두께로 일단은 두께를 맞춰야 되고, 좀 넉넉하게 투쿠션 지점을 넣어놔야 됩니다. 자, 넉넉하게. 자, 일단은 여기서 사야 되는데요. 아, 여기서. 이거 득점이 안 됐어요. 자, 넉넉하게 보내는 것까지 비슷하게 간것 같았는데, 네. 조금 더 들어갔어야 되는 것 디펜스가 된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편한 공은 아니에요. 네. 자, 어떤 선수 너무 아까워하는데, 득점은 되지 않을까. 이 기울기에서 지금 노란불을 일목적으로 선택, 뒤돌리기 형태 공략. 두껍게 밀고 가야 되는 공이어서, 자, 보겠습니다. 자, 두껍게 밀어놨고요. 아, 이건 됐어요. 안 됐죠. 이거 안 지금, 됐군요. 그냥 지금 이 공이 기울기가 그냥 편하게 갈수 있는 공이 아니었어요. 득점이 안 됐습니다. 자, 이거 모릅니다. 저는 이거 회전사례에서 여기서 득점이 되는 줄 알았는데 거의 저기에 뭐 종이 한장딱 들어갈 정도 아슬아슬하게 빠졌네요. 표정이 깜짝 놀라는 네. 표정이었고요. 자, 원뱅크인데 아까 전처럼 두껍게만 안 맞으면 됩니다. 조금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타임아웃 부르고, 지금 흰공 비껴치기도, 아, 조금 어렵네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대준. 흰공 비껴치기는 살짝 밀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자, 원뱅크 들어가면은, 거진 다 쫓아갑니다. 원뱅크 넣어치기. 회심의 원뱅크 자, 넣어치기 들어갑니다. 성공. 10대 9. 자, 공 어떻게 쓸까요? 그게 더 중요하군요. 네. 공이 어떻게 쓰냐고, 아, 뒤에 공이 보여야 아, 되는데. 이거 또 일자로 섰는데요. 하, 참, 참. 운명의 장난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당구가, 그왜 운칠기삼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네. 당연히 실력이 비슷할 때 얘기지만, 그렇죠. 실력이 만약에 엇비슷하다 치면 정말 운칠기삼 같아요. 네. 운칠기 3, 운이 7, 기술이 3. 그러니까 실력 차가 많이 나는 선수들 간의 경기 말고, 실력 차가 거의 뭐, 지금 두 선수의 딱쓸수 네, 있는 맞아요. 표현이죠. 네, 딱 그런 상황인 게, 좀 공이 좀 서줘야 되거든요. 네. 쳤을 때. 포지션 플레이를 잘 세우는 거 말고도. 야, 오! 근데 이 공을 쳤어요, 쳐야 이걸! 됩니다. 오태준! 이걸 해냈습니다. 아, 이 긴박한 상황에서 이마즈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와, 여기서 이거 이 키스도 고비를 넘겼어요. 어려웠거든요. 네. 야, 이건 정말 대단한 멋지게 오태준. 쳤습니다. 박수를 칩니다, 박수를 쳐요. 이마즈도 대단하군요. 이 네. 상황에서 경쟁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자, 근데 공또 매치 어려워요. 포인트. 두 선수 모두 한점 남은 벼랑 끝 승부. 오태준에게 그야말로 야, 이거
행운의 여신이 필요한 상황. 자, 이거를 비켜치기. 돌리기로 한 거고 비켜치기로 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아, 이거 예리한 자, 상황인데. 자, 비켜치기가. 이게 짧아요. 자, 비켜치기가 충분히 가능한 배치였기 때문에 비켜치기를 간 것까지는 뭐 상관이 없었는데, 오태철 선수가 이런 공이 엎돌리기 시원하게 잘 치거든요. 네. 자, 이제 진인사 대천명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오태준은 최선을 다했고 마지막 한 점은 해결을 못했습니다. 자, 이거 길어요. 위마즈도 이걸 해결 못합니다. 이거 길어요. 길어요. 자, 승부는 알 수 없는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승부치기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네요. 갑자기 그 김병호 선수와 다비드 사파타의 이번 대회 이제 승부치기가 생각이 나네요. 아, 그 경기는 또 김병호 선수가 얘기 들으면 가슴 아플 경기예요. 자, 지금 충분히 비껴치기가 나와 보여도 이것도 내공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한 점짜리 승부치기죠? 지금 오히려 3뱅크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쵸. 3뱅크가 훨씬 나아요. 비껴치기 어려워요, 지금. 오태준. 자, 3뱅크. 3뱅크! 3뱅크! 들어갔어요! 야, 이게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와. 아, 이게 공이 맞았는데 안 들어갔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 정말 아슬아슬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당구 정말 참. 재밌네요. 분하지만 웃고만은 오태준. 그리고 이것도 안 들어갔어요. 비롤리마즈. 아, 일부러 아슬아슬하게 안 맞추는 걸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와, 절실해 보이잖아요. 네. 저희가 이 스튜디오로 딱 이 방음 공간이 딱 됐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아, 지금 두 선수가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 지금 뭐 조용히 하는 거 없이 시원하게 떠들어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마지막 한 점. 아, 또 어려워요. 아, 또 일자네요. 네. 와, 아, 시간이 일자의 장난이군요. 아, 오, 지금 이걸 뭔가요? 뭘 친 겁니까? 끌어서 공을 보내려고 했는데 너무 두껍게 맞아버린 거죠. 자, 그리고 이거 배치가 열릴 것 같은데요. 배치가 열리진 않았어요. 배치가 열리진 않았습니다. 네. 자, 저 사이로 키스를 빼려고 두껍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두껍게 맞아버린 거죠. 자, 맞아. 자, 이거 밀어서 가나요? 얇게? 얇게? 얇게 엎돌리기? 자, 얇게? 이거 갑니다!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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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군요. 하하, 진짜 명경기였네요. 오태준과 비롤리마즈. 자, 명승부를 펼쳤는데 천신만고 끝에 위마즈 선수가 오태준을 꺾고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아, 마지막 공도 잘 쳤습니다. 네. 각도 어려웠는데 해분 두께 아주 잘 쳤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진땀승부를 펼쳤네요. 비롤리마즈가 오태준을 꺾었습니다. 자, 오태준 선수는 좀 많이 아쉽겠네요. 아쉽죠. 아쉬울 수밖에 없죠. 근데 참 어려운 상황에서 위마즈 선수가 잘했고 오태준 선수는 네. 정말 잘했는데 너무 아쉽고 뭐 이 정도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 경기의 승자가 무란나시 초쿨루와 에디레펜스 경기의 승자와 8강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네, 마지막 득점. 옆돌리기 공략으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 진짜 경기 재밌게 하네요. 그렇습니다. 아, 참. 패한 선수에게는 위로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냥 눈물 날 정도의 아쉬운 승부였죠. 그렇죠. 오태준 선수 입장에서 정말 아쉬웠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비롤리마즈 선수는 지난 2차 대회 결승 진출자인데, 아, 이번 대회에도 오태준과의 어려운 승부에서 승리를 거두고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자, 1세트를 가져갔고 2세트를 내줬고 3세트를 가져갔고 4세트를 내줬고 그야말로
뭐 승감다리 승부였는데 5세트는 또 한 점 차 짜릿한 승부였습니다. 이런 경기 이기고 나면 아 정말 명이 단축될 것 같아요. 그죠? 지면 더 단축됩니다. 네. 이런 경기를 하고 나면이라고 표현을 바꿔야 되겠군요. 그렇죠. 이런 경기를 네. 하고 나면 정말 두 선수 모두 진짜 진땀 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카드 PBA 챔피언십 16강전 경기를 함께했습니다. 위마즈 선수와 오태준 선수의 경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근호 해설위원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박찬희였습니다. 여기는 고향 킨텍스 PBA 스타디움입니다.